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체크체크 기에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켓리그가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11월 1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20달러라고 하네요. 아싸!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달에 아주 바빠지겠어요. 11월 7일에 소닉 포시스가 나오고요. 10일에 스니퍼 클립스 플러스 나오고 둠 나오고요. 14일에 림과 로켓리그가 나오네요. 그리고 17일에는 스카이림까지 나옵니다. 와, 진짜 바빠지겠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용 로켓리그에는 닌텐도 스위치를 위한 커스텀 아이템과 배틀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크로스 네트워크로 엑스박스 1이나 컴퓨터에서 플레이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플스와 연결이 된다는 소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하루빨리 로켓리그를 닌텐도 스위치로 즐겨보고 싶네요. 착하기였습니다. 좋아요 한 대 빡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기어 빠이.